하라주쿠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보시죠. 저 처음이에요. 여기가 매운 거리? 처음인지라 어딜 가는지 모르겠네. 구경? 거리 구경? 아 그러네. 냄새 되게 고소하다. 저기 뭐야? 여기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네. 우와 크레페 진짜 많다. 와 근데 하나에 5,000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가격 크레페 될 것 같은데? 아 아까 우리 있었던 그 홀. 오 이케아도 있어. 오. 아 아니 좀 쇼핑몰처럼 돼 있네. 그래서 좀 구경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 작은 곳은 일만한 거 딱 끝나고 나왔어 가지고. 그냥 일하는 곳에 나와서 구경하는 건. 쇼핑은 모르겠네요. 뭐 살 건 요새 없어가지고 딱히. 아 이렇게 이케아랑 2층이 저희가 아직 근데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도 찾아봐야죠 한번. 고모태산도. 고모태산도였어요. 우연히 하라주쿠에서 걷다가 지금 고모태산도로 왔는데 저번에는 조금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걷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금 신선합니다. 아,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가 땀이 너무 차서 잠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오모테산도 둘러보다가 이제 시부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시부야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 스태프들이랑 밥도 먹고 또 오랜만에 시부야를 가는 것 같아요. 좀 시부야를 잘 안 가다가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또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옛날에 타워레코드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했을 때가 신인 때였는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걸어가면서 거리를 보고 있는데 이 거리 골목 하나에 되게 큰 차이가 느껴져요. 저기는 뭔가 되게 좀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을 냈다면은 이 골목은 그냥 뭔가 그 일본 특유의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 네, 확실히 그 골목골목의 그 느낌들이 좀 잘 살아있어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 끝나고 이렇게 걷는 것도 그리고 뭔가 구경하는 것도 전에는 뭔가 이렇게 길게 걸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걷는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병찬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짤막하게 아닌 정말 저만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한번 뒤에 이렇게 딱 혼자 서가지고 일본의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 굉장히 좋아요. 막 계속 보게 되는 느낌. 하고 서울까지 들어갈까? 진짜 오랜만이다 서울에까지. 진짜 여기를 한 16년, 17년도에 여기 진짜 많이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의미를 알 수 없네. 아, 가져다 주는 건가? QR코드 찍으면 돼요?